미션이 들어왔다. 야자 타임 5분? 야 시작 안 했어. 자 야자 타임 5분 하도록 하겠습니다. 혜원아. 야 혜원아. 아니 너 돈을 그렇게 D만 그렇게 받으면 못 써. 야 혜원아. 너 페라리 있잖아. 잠깐 여성분들 뒤로 좀 나와드릴 수 있을까요? 네. 안녕. 더 세게 하죠. 나 재미없게. 아 뭐 하는 거야? 재미없게. 뭐 좀 잘라라 씨발. 진짜. 새끼야 형이면 다 아니 이게 너무 정신없으니까 야자타임을 원하시는 분은 클린한 다음에 1대1로 합시다. 아니 야자타임이 나는 늘 생각하는 게 족박대기 대전이 아니잖아? 더 센 척한다 민수야 씨발. 템 좀 가려줘. 누나들 말씀 오늘 씨발 방송하는데 폰 보냐? 아, 야 죄송합니다 언니. 근데 죄송한데 야자타임인데 여기 평소네요. 원우형 불쌍한 거 같아. 출연 확인하세요. 아 불륜님 잠깐 확인해봐. 요. 요. 아 이 새끼 진짜. 아 근데 진짜. 그러면은 얘 어, 네? 얘가 제일 많이 벌었어요. 아니 아니 저. 야 원우야. 잠깐만 새로운 채 진짜. 와. 130 받았어. 와. 아니 얘만 50 받았잖아요. 그러면 거기 15분 동안 방송해. 그럼 우리 나갔다 올게 테니까 15분 방송하시죠. 아 진짜. 아니 제가 아니. 이렇게 돈으로 전 하겠습니다.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청자분들에게 즐거움을 드려야 되는 것이 뭐야? 오 아이돌 같아. 몰라 씨 언니 루세라피? 춤춰줘요. 알려줘. 몰라. 알려줘 해줘. 아 기다려봐. 음악 틀어줄게. 아니 그러니까 뭐든 쳐봐봐. 잠깐만. 뭘 왜 뭐든 쳐요? 우리 받은 건데. 갈비를 하나하나 받는 게 되고 24시간. 야 움직이면 안 돼. 하지 마 무서워. 아 움직이면 안 돼. 하지 마 진짜. 진짜 움직이면 안 돼. 위험하다. 간다. 무서워 씨. 야, 간다 살. 아, 그만해라. 뭐 재밌는 주제 같은 거? 와나나님은 근데 어릴 때 아버지한테 어떻게 혼나셨었나요? 저요? 언제쯤이라고 해야 될까? 한 2002년? 2002년 월드컵. 그때 당시 우리는 형편이 좋지 못해 남들 다 있는 TV가 없어서 자그마한 갤럭시 S23 울트라의 작은 화면으로 온 가족이 월드컵을 볼 수밖에 없었다. 미안. 야! 디젤랜드? 너 존앤 디젤랜드? 절... 아 오나도 어이없네? 디젤랜드? 안달리아 아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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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, 야, 니들 뭐 하는 거야? 어? 이놈들이 테레비보다 뭐 하는 거야, 지금? 아빠 앞에서. 명호 씨는 빠져. 이 자식들이 내가 좋아! 이놈의 자식들, 너희 둘 다 아빠한테 혼나야 되는데, 아빠 힘이 없어. 둘 중에 한 놈만 아빠가 잡아 팰 거야. 누가 맞아야 돼요? 예. 요것들 봐라. 10앤10에서 이기는 놈 한 놈만 살려줄 거야. 10앤10 1주년 이벤트? 대박인걸? 5일 동안 통과만 해도 1주년 스킨 획득. 말도 안 돼. 스킨 디스코드 인증하면 바로 5만원까지. 바로 해야겠어.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모두 10앤10 1주년 이벤트 참여하라고. 지금이야. 그렇게 우리는 아버지에게 맞지 않기 위해 10앤10 대결을 하였으나 그 누구도 깨지 못할 너무도 어려운 난이도로 21년째 깨지 못한 채 어느새 30대의 어른들이 되어버렸다. 그랬었지. 저희는 옛날에 그렇게 혼나곤 했었던 것 같아요. 오늘 누가 아버지한테 혼나는지 결전을 지을 때가 온 것 같아요. 정혜영!
오늘 혼나는 건 너다. 자, 그럼 한번 눌러볼게요. 헛! 죽었다. 정혜영. 일단 10&10에 대해서 다시 플레이 설명을 하자면은 같은 그림 3개면 없어지는 이 퍼즐 게임을 하는 거야. 1탄 이렇게 쉽게 끝낼 수 있지. 하지만 이제부터 시작이야. 한번 시작해보자고. 이 게임을 할 때는 절대 쉽게 보고 가선 안 돼. 가장 높은 곳부터 뚫어 가야 된단 말이지. 큰일 났네. 내 광고 기획상 오늘 게임이 안 되는데. 이럴 때 아이템들을 써가지고 활용을 하면 돼. 일단 석기. 뽀르롱. 나이스. 오, 나이스. 이제 한계에 도달한 거야. 사실 여기서부터가 진면목이기 때문에. 아! 이런! 오늘도 누가 아빠한테 혼나야 할지 정하지 못해버렸어. 에이, 제 얘기랄. 다음부터는 더욱 연습해가지고 언젠가 아빠한테 빠따 맞을 놈이 누가 될지는 훗날 10&10으로 다시 겨뤄보자고. 혜영, 오늘은 운이 좋았어. 광고 끝. 전화 받으라고요?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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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일이야? 씨, 막 뒤질래? 맞짱 뜰래? 뒤지고 싶냐? 씨, 너 한 주먹거리도 안 돼, 너는. 알았어? 야. 아이폰이 쓸 것 같아? 갤럭시가 쓸 것 같아? 갤럭시가 쓰지. 아니야. 알았어? 왜 아니야? 너 누나를 착하게 두고 댕겨. 알았어? 하지만 아이고, 5만원. 갤럭시가 센 이유를 알려드릴게요. 알았어? 왜 아니야? 너 누나를 착하게 두고 댕겨. 알았어? 갤럭시는 이렇게 부조리한 일들을 대비하여 녹음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겁니다. 여러분들이 아이폰이었다면 이 부조리함을 스스로만 참고 버텨서 분노를 삭아내야 하는 단점이 생길 수 있겠지요. 하지만 갤럭시가 있음으로써 나는 방금 형독이 나에게 누나를 착하게 뜨라고 했단 말을 증거로 남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좆됐다. 이 새끼 갤럭시 써가지고 자동녹음 돼가지고 나 고소한다는데? 좆됐다. 이러니까 갤럭시를 써야 돼요. 아, 이게 시비 걸었다 고소받게 생겼네. 아 5만원 눈 멀어가지고. 아, 눈깔 착하게 뜨고 땡기라는 이런 험한 말을 해버렸는데 그게 녹음이 돼버렸네? 와우. 왔냐?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갤럭시는 결국 녹음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아이폰이 이길 수 없어. 나는 그런 의미로 방금 형이 나한테 눈깔 착하게 뜨라는 이야기까지 다 녹음을 해놨지. 그 미션이었어. 형 미션 때문에 지금 나한테 그렇게 욕을 했던 거야? 야, 욕 한번 하고 5만원 받으면 무조건 하지. 너도 할걸? 형! 형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. 아니 너 미션 안 받았잖아. 나? 나는 미션을 받고 욕하는 거 넌 안 받고 욕하면 주겠냐? 아 형. 아이 감사합니다. 뭐야? 얘도 미션이었어? 형은 나보다 형이지만 순수한 매력이 있어. 귀여워.